오늘 끝없는 겨울의 잠 프리뷰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MC 레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끝없는 겨울의 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험가님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끝없는 겨울의 산, 그리고 이분들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창욱님, 주영님 모시고 끝없는 겨울의 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님, 주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은사막 모바일 총괄실장 김창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개발 PD 김주형입니다. 네, 그러면 이 듣기만 해도 이름부터 시원한 끝없는 겨울의 산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끝없는 겨울의 산, 설산, 어떤 곳인가요? 끝없는 겨울의 산이라고 부르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눈이 아주 자주 내리는 그런 아주 추운 지역입니다. 드리간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산맥을 따라가다 보면 네. 끝없는 겨울의 산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험준한 고산지대이지만 모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트인 절경을 감상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이 모두 그 게임 안에서 직접 촬영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독특한 동네? 집도 보이고요. 여기 지붕에 눈이 살짝 쌓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기존에 있었던 지역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네, 뭐 이렇게 좀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진 끝없는 겨울의 산에서는 크자카를 좀 불태워버린 꺼지지 않는 신성한 불꽃 이닉스라는 것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요. 이제 드벤크룬의 촌장 두루게프가 뭔가 분들께 이제 이닉스의 불꽃을 찾아보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험가 여러분들은 란도라는 캐릭터와 함께 끝없는 겨울의 산으로 여정을 떠나는 그러한 스토리로 시작하게 됩니다. 끝없는 겨울의 산은 기존의 모험가 분들이 이제 경험하셨던 대사막과 같이 이제 오픈월드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규모도 대사막과 비슷한데요. 대사막의 좋은 경험은 이어가면서 또 다른 느낌을 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가 혹시 사냥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몬스터가 좀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데 여기 바로 입장이 가능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입장 제한은 없고 전투력 39,000부터 60,000까지 사냥이 가능해서 이제 현재 대사막의 사하자드 난이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전투력 구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보신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바심족인데요. 전장 전투력이 이제 39,000에서부터 42,000까지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미지를 보시면 네. 아워나의 이제 꼬리와 이제 브론테의 벼락나무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칸디두스라는 이제 지역으로 46,000에서부터 48,000 전투력 구간의 사냥터입니다. 저 이건 알아요. 그 옥진신이. 아, 네. 요거 이제 옥진신이는 이제 5만에서부터 5만 4천 대이고요. 이제 브론테의 벼락나무 외에 한 두 곳 정도 더 만나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투력 5만 6천에서 6만 대의 사냥터가 이제 얼음트롤 사냥터인데요. 이제 끝없는 겨울산에서 가장 상위 사냥터인 마지막 순례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검은사막 모바일을 즐겨주셨던 그 모험가분들뿐만 아니라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제 신규 모험가분들도 캐릭터를 생성하자마자 끝없는 겨울의 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입장 제한이 없다고 해도 바로 캐릭터 생성을 해서 바로 입장이 또 가능하다고요? 네, 그 저희가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그 가장 아쉬웠던 점이 신규 모험가분들이 이제 업데이트 소식을 듣고 오셔도 높은 전투력대 분들을 위한 어떤 업데이트인 경우에 바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캐릭터를 생성하자마자 끝없는 겨울의 산이 어떤 곳인지 직접 플레이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신규 모험가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번 끝없는 겨울의 산의 매력을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캐릭터를 생성하면 벨리아 해변가에서 깨어나서 이제 흑정령과 함께 모험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 플레이하시게 되면 가문명을 정하게 되는데 그 이제 직후에 끝없는 겨울의 산 첫 번째 이야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끝없는 겨울 산을 경험하시게 되면 이제 메디아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급속도로 좀 성장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 메디아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좀 성장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또 혹은 지금 방송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이 검은사막 모바일을 처음 시작해 봐야겠다 하면은 지금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규 모험가님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기존 모험가님들은 설산에서 어떻게 좀 매력을 느끼고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큰 특색은 그 심리스가 주는 어떤 거대한 규모감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험들이겠죠. 크기는 대사막과 이렇게 같지만 이렇게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는 길들이 있고 고조차가 느껴지는 지형들에서 이전과는 다른 매력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양한 모험가분들과 함께 여러 몬스터를 상대하고 설산의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공허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뭐 그런 한층 더 깊게 검은사막 모바일의 세계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허가 나타난 이유요? 네, 이게 이제 네.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라 좀 방대하긴 한데 네. 뭐 요약하면 이제 옥진신이가 라브레스카의 눈물을 에서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옥진신이가 죽음과 탄생을 이렇게 무한히 반복하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인데요. 끝없는 겨울의 한기를 두른 그 에레보크가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지막 다리에서 옥진신이의 영혼을 공허해 볼 곳으로 이렇게 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옥진신이가 이제 삶과 죽음을 순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서 설산에서 공허의 힘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없는 겨울의 산에서 네. 공허의 기운이 담긴 장신구두를 찾을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럼 이 설산에서 새로운 장신구를 얻을 수 있는 거네요? 네. 현재 최고 등급인 혼돈의 장신구보다 네. 상위 등급인 공허의 장신구가 함께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그리고 허리띠까지 다섯 가지의 공허의 장신구가 전부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허의 장신구는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끝없는 겨울산 필드에서 사냥을 하시다 보면 공허의 장신구 완제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냥을 하다가 그냥 득템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런 재미도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냥하시다 보면 또 이제 공허의 눈이라는 특별한 재료 아이템도 획득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 공허의 눈하고 그 다음에 혼돈의 축 그리고 아크라드를 사용해서 공허의 장신구를 직접 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의 장신구 돌파 재료는 기존 혼돈 등급일 때와 좀 동일하게 태고 등급의 장신구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점검을 통해서 사전 안내해 드린 내용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혼돈의 축이랑 아크라드 그 태고 등급의 장신구 새로운 사용처가 있다는 그런 안내사항이었죠. 네네. 모험가님들께서 이제 혼돈의 축이나 아크라드의 사용처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꾸준히 해주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혼돈의 축이나 태고의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모르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해버리게 되면 안 되니까 어제 이제 점검 때 거래소 판매 등록되어 있던 혼돈의 축과 태고 등급 장신구를 모두 만료 처리하는 그러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사냥을 하다가 공허 장신구를 획득을 하거나 또 재료를 모아서 제작을 하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혼돈의 장신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또 강화도 했고 또 뭐 수정 장착도 했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두 가지 스텝으로 일단 나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첫 번째는 공허의 장신구를 구하거나 만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허의 장신구에 갖고 있는 혼돈 장신구의 능력을 전수한다. 전수요.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네. 돼요. 그래서 제작창을 이용하긴 하지만 기존의 전수 시스템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돌파 수치, 뭐 마력 각인, 수정, 기억 각인 뭐 이런 정보들은 모든 정보가 그대로 전수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혼돈 등급의 장신구들이었고 붉은 원안의 목걸이 또 대부의 목걸이 이런 아이템들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템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공허 장신구에 똑같이 전수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붉은 원안의 목걸이를 공허의 장신구에 전수를 하면 붉은 원안의 목걸이 공허가 되는 거죠. 네네.
그 돌파 재료는 기존 혼돈 등급일 때랑 동일하게 태고 장신구가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모든 게 또 동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잠재력 돌파의 재료나 뭐 복구에 필요한 돌파 복구권의 수량도 혼돈 등급일 때와 동일하게. 아, 수량도 동일해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목걸이 귀걸이 부위의 기억 각인도 끝없는 겨울산에서 획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목걸이랑 귀걸이 기억 각인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허리띠는 의형제 토벌, 반지는 협동 토벌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나머지 기억 각인은 어디서 나올지 좀 궁금했는데 바로 여기 설산에서 나오는 거였네요. 이제 모험가님들이 제 생각에는 전부 설산에서 사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네. 아, 그렇게 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네. 설산은 일반적인 사냥터가 아닌 이제 특수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최고 등급의 장신구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사막의 정제수와 같은 시간 개념이 있을 겁니다. 끝없는 겨울산을 모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은 유자철 아이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제수와 마찬가지로 20분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루에 한 개씩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 직후에는 아무래도 좀 네. 설산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좀 이벤트를 통해서 유자차를 조금 더 지급해 드리려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단결의 피리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사막과 용맹의 땅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설산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제 설산에서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좋은데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지금도 정제수를 사용해서 그 대사막 탐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설산도 유자차를 사용해서 또 탐험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사막의 좋은 경험을 이어가면서 또 다른 어떤 느낌을 더하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네, 네. 설산과 대사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 전투가 진행될 수 있다이거든요. 그래서 설산은 대사막과 달리 자동 전투가 가능하고 그리고 재단 런 같은 어떤 플레이 요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스트레스가 적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여기 그 설산에서 몬스터를 자동으로 사냥하는 것이 이 플레이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 새로운 필드 우두머리도 업데이트 할 예정인데요. 뭐 설산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필드 우두머리는 에레보크라는 이름이고요. 네. 기존의 우두머리 토벌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혀 다른 방식인 거 어떻게 다른 방식인지 궁금해요. 네, 그 설산에서 사냥을 하다 보면 그 어둑한 겨울의 심장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네. 정해진 장소에서 사용하면 우두머리 에레보크가 소환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환된 에레보크를 해당 채널의 모험가분들이 힘을 합쳐 상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길드원들과 함께 잡고 싶다면 길드 소집령을 통해서 이동해 오셔서 함께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저 지금 처음 보는 누벨리칸트? 라고 하는 새로운 의상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새로 보는 의상이거든요. 아, 네. 이제 누벨리 칸트라는 의상인데요. 뭐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에레보크를 처치하면은 누벨리 칸트 의상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새로운 의상 제작 아이템을 획득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우선 저희가 이제 에레보크와의 전투 영상을 짧게 준비해 봤는데 함께 네, 보실까요? 네네, 보고 싶어요. 이렇게 소환을 하고 네. 와, 이제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오. 그 끝없는 겨울의 산과 함께 신규 클래스 가디언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가디언은 이제 전투 도끼와 전투 방패를 사용해서 거침없이 이렇게 돌진해 묵직한 공격으로 적을 제압하는 근접형 캐릭터고요. 네. 설산을 지키는 강인한 수호자 가디언은 용의 피를 이어받아서 강한 힘과 끈질긴 회복력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광범위하면서도 묵직한 한 방으로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신규 클래스 이 가디언의 주요 기술도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대지강타인데요. 대지강타는 가디언이 전투도끼의 힘을 집중해서 땅을 내리치고
강한 충격파를 날리는 기술이고요. 전방에 넓은 범위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검은 피의 영역인데요. 전투 도끼에 땅의 힘을 끌어온 뒤에 내리찍어서 주변에 강력한 기운을 내뿜는 기술입니다. 공격 범위가 넓고 흐름을 습득하면 그러면 그 추가 공격이 가능해져서 사냥에 아주 효과적인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게 네. 이제 가디언의 정신력이 충분한 경우일 때인데요. 정신력을 소모할 경우에 검은 피의 강림이 발동하면서 캐릭터가 잠시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무적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아, 방금 사라졌네요. 네, 다음은 이제 진격이라는 기술입니다. 전투 방패를 세우고 돌진하면서 적을 좀 밀쳐내는 기술인데요. 돌진 시작 후에 이제 가속도가 점점 붙으면서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요. 또 돌진 중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면 즉시 이동을 멈추고 공격으로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지속 기술인 용의 사명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모든 기술 사용할 때 용의 사명이라는 효과가 적용돼서 뭐 일부 기술은 용의 사명과 함께 가디언의 생명을 회복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의 사명은 가디언의 이제 최대 치명타 확률과 최대 치명타 피해량을 좀 증가시켜줘서 이제 대지의 기운을 얻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대 다섯 번까지 좀 중첩이 가능해서 대지의 기운을 오중첩 한 다음에 이제 대지를 내려치는 기술을 사용하면은 여진을 남겨서 적에게 좀 지속적인 지진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그러한 패시브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거대한 전투 도끼와 전투 방패로 무장한 이 가디언은 되게 단단한 육체로 망설임 없이 돌진해서 적을 인정 사정 없이 이렇게 내리찍는데요. 뭐 한 치의 물러남도 없이 이렇게 적에게 돌격해서 멱살을 잡아서 이렇게 내리치고 도끼로 마지막에 일격을 가하고 뭐 네. 뭐 때로는 방패로 이렇게 완벽한 기회를 노리기도 하는 뭐 이런 가디언이 어떤 묵직하면서도 민첩한 맹수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아, 약간 강인한 여전사 느낌을 저는 느꼈어요. 영상을 보면서 또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다른 내용이 또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뭐 끝없는 겨울의 산에서는 모험가 분들이 이제 설산에서 행동한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끝없는 겨울의 산에서 에일 마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모험가님들이 이제 설산에서 하는 행동들이 뭐 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24시간 후에 이제 설산에서 다양한 몬스터들이 에일 마을의 힘에 이끌려서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몬스터의 침공에 이제 마을이 잃지 않도록 마을이 탈환되지 않도록 모험가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막아내는 그러한 이벤트인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좀 짧게 준비해봤는데 함께 먼저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는 영상이 에일 마을 방어전이라는 컨텐츠고요. 30명의 모험가 분들이 함께 입장해서 몇 차례 몬스터 침공을 물리치면서 진행이 됩니다. 몬스터가 공격해오는 길목을 차단하거나 특정 우두머리를 처치하는 그런 미션들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도 이 에일마을 방어전은 담당자분들이 테스트하는 모습을 좀 몇 번 봤는데요. 그 기존의 월드 우두머리나 또 협동포발대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막 뭐 대포도 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포나 신기전을 이용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몰려오는 적들을 처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을 방어전에서도 저 곰이, 네, 브루키아라는 곰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장면은 칸디두스의 정의 주술사를 상대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주술사가 전투 중에 도망을 가게 되고 이때 포탈이 열리는데 이 포탈을 선택해가지고 주술사를 따라가서 이제 처치를 하시면 이제 되는 플레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피크라는 우두머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붉은 발의 피크, 푸른 손 피크, 노란 기운 피크 총 3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피크를 모두 처치하고 성물을 지키면 마을 방어전에 이제 성공하시게 됩니다. 이 에일마을 방어전이 이제 PVP보다는 PVE 그 중에서도 이제 협동 플레이의 의미를 두고 있어서 모험가 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마을 방어에 성공하면 목걸이 부위에 태고 심연 기억 각인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허의 장신구 제작에 필요한 공허의 눈 아이템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공허의 장신구 그 제작 재료가 여기 에일마을 방어전에서 나오나 보네요. 네. 그 아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 24시간 이후에 이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모험가님들이 언제 조건을 만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 예. 에일마을 방어전이 열리는 이제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은 네네. 24시간 전에 미니맵 우측 아이콘으로 알람이 떠서 아~ 모험가님들도 언제 이벤트가 열리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알림이 따로 뜨나 보네요. 네네네. 아, 네. 그래서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 이제 모험가님들은 1시간 동안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네, 우리 모험가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설산의 평화를 꼭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설산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모험가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파카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저, 네, 저 영상, 영상 있다고요? 좀, 네,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네네. 점프도 하고 앞발도 이렇게 들고 부르고. 네네, 저게 이제 알파카 스킬 중에 하나인 뚱딴뚱딴이라는 스킬인데요. 뚱딴뚱딴이요? 네, 탭댄스 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지난 하이달연회에서 살짝 그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는 알파카가 사실 그냥 조금 귀엽고 앙증맞게 살금살금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설산을 아주 시원하게 누비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막 기분이 다 시원하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일단 그때 또 연회 때 봤던 게 그 자이언트 막 그 알파카보다 훨씬 큰 자이언트나 뭐 솔라리스가 그 알파카 타고 막 발 끌리고 뭐 이런 모습들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카는 이제 샤이 전용 탈 것으로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알파카는 설산에서만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전력 질주나 달리기 중에 뭐 점프 또 아까 보신 이제 탭댄스 같은 기술도 이제 설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방식입니다. 샤이를 좀 플레이 안 하시는 분들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 클래스가 모두 탑승할 수 있는 설산 전용 탑승물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덩치가 큰 친구들도 탑승하려면 알파카보다는 네. 커야 하니까 멋진 이렇게 뿔을 가지고 있는 술록을 개발하고 있고요. 뭐 술록? 네, 영상을 짧게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알파카와 술록은 이제 설산 오픈과 함께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아, 네. 설산의 이제 두 번째 업데이트에 포함될 내용들이 네. 뭐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뭐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방식의 필드 이벤트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필드 이벤트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녀의 지혜라는 오브젝트가 이제 필드에 추가될 예정인데요. 네. 이제 마녀의 지혜를 이제 클릭하면은 마녀가 이제 지혜를 시험하는 그러한 스테이지로 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제 퍼즐을 해결하면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되고 이러한 지혜들이 여러 개가 해결되면은 또 하나의 커다란 월드 이벤트가 발생돼서 모두가 함께 뭐 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컨셉입니다. 대사막에서 뭐 사원을 찾아서 또 다른 지역을 열고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대사막의 이제 사원은 혼자서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설산의 마녀의 지혜는 모든 유저가 같이 해결해 가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같이. 근데 이제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무언가 새로운 곳이 열리고 또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하고 뭐 이제 그러한 방식을 떠올리실 텐데 예, 그런 게 아닌 이제 설산에서 필드 이벤트는 좀 어떤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뭐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뭐 그러한 컨셉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간 모험가님들의 그 결과가 모여서 새로운 즐거움이 탄생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네, 그러한 그림으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무로에크의 미궁이라는 이름의 컨텐츠도 준비 중인데요. 무로에크의 미궁은 이제 거미들이 서식하는 거대한 이제 거미굴 컨셉이고요. 미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갈래길이 있는 던전입니다. 그래서 미궁을 지키는 네. 무라스카라는 몬스터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방에는 미궁의 여왕이자 우두머리인 베르세데스라는 그 우두머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궁이라고 하니까 약간 복잡할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게 복잡한 방식은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네, 네. 그 입장을 이제 하게 되면 방이 여러 개가 이제 있고 그 방마다 다양한 미션이 존재해서 다른 모험가 분들과 하나하나 이렇게 클리어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 중인 설산 콘텐츠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없는 겨울의 산 대체 언제 플레이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점검을 통해서 이제 앞서 소개드린 끝없는 겨울의 산과 이제 공허의 장신구, 그 다음에 신규 클래스 가디언, 그리고 에일마을 방어전까지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다음 주면은 그 화요일이 저희가 6월 6일은 그 현충일이니까 그럼 6월 7일 수요일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일까요? 네, 6월 7일 수요일 업데이트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해외 모험가 분들도 이제 혹시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계시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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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서버의 경우에는 이제 번역을 위한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7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초. 네, 한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월 초, 그리고 해외는 7월 초 예정이다. 한국은 또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죠. 6월 7일 수요일. 네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린 알파카와 술록,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필드 이벤트, 그리고 무로웨크의 미궁은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가 벌써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저희가 또 언제 또 이렇게 뵐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8월 중에 이제 네. 하이델 연회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통 7월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8월이네요. 네, 이번에는 8월입니다. 이제 연애를 통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도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모험가 분들께서 이제 기대해 주신 만큼 잘 개발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좀 시청해 주신 모험가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이제 가서 또 다음 콘텐츠 위해서 열심히 또 개발하고 또 그렇게 잘 준비해서 네.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항상 검은사막 모바일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 모험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뭐 앞으로도 저희는 꾸준히 모험가 여러분께 좋은 콘텐츠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 또 모험가 분들이 해주시는 그 말씀들도 귀담아 들어서 더 좋은 게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정말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저희 끝없는 겨울의 산 트레일러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모험가님들 어디 가시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8월 하이델 연회에서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좋은 밤, 좋은 저녁 되세요.